그냥 막 들여깎으세요. 피가 날 정도로 상관없어요. 매사에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라 가지고 생기는 어떤 그런 사태인 거고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다음에는 굳은 살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굳은 살을 손질해야 되나요? 굳은 살을 제거해야 되나요? 혹은 굳은 살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끝이 항상 말랑말랑하게 유지가 되어야 좋은 비브라토를 통하여 좋은 소리, 따뜻한 소리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은 살을 항상 손질을 해주는 편입니다. 손질을 하실 때는 특별한 거 없이 일단 손톱을 깎으세요. 완전히 짧게 깎으세요. 그냥 막 들여 깎으세요. 피가 날 정도로 상관없어요. 피가 나서 들여 깎으시면 손톱이 더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또 피를 내서 깎으시고 손톱이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지면 드디어 악기하기 좋은 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고통스러워하거나 겁먹으실 필요 없이 손톱을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많이 많이 들여 깎으시길. 두둠칫.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필요한 게 바로 이 도구인데요. 이 장비입니다. 이거를 네일 파일 혹은 네일 파일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혹은 주변 섬나라의 표현에 따르면 야스리라고도 하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런 말은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네일 파일이 필요한데, 이 네일 파일 같은 경우는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두둠칫. 자, 이제 그러면 굳은 살 손질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안 쓰는 악보, 오늘 아침에 연습한 악보, 어저께 밤에 연습한 악보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오른손에는 네일 파일을 잡고, 왼손에는 굳은 살을 제거하고 싶은 손가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딱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손톱 다듬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저희는 손톱을 다듬지 않고, 물론 전 이걸로 손톱도 다듬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은 굳은 살만 제거할 거예요. 이렇게 이 손가락 테두리에 굳은 살이 있겠죠. 이 굳은 살이 딱딱하면 쇠줄을 잡을 때안 아파서 좋지만 너무 단단하면 비브라토를 할때 둔탁한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드럽게 손끝을 유연하게 순두부처럼 해주기 위해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고 있지. 너의 고쳐준 소리를 다 담고 있지. 두둠칫. 이렇게 가로로도 갈아주시고, 동그랗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세로로도, 가로로 안 되는 부분들은 세로로도 갈아주시고. 이게 뭐 많이 정말 심하게 세게 하시면, 그리고 되게 오래 하시면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마찰력에 의해서, 아니면 뭐 구멍이 나서 피가 날 수도.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없어요. 형님 한 분이 제가 이걸 말씀드려 갖고 그날 집에서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손가락에 한번 피를 대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워낙 매사에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라 가지고 생기는 어떤 그런 사태인 거고, 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갈아줍니다. 가는 동안 가루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준비한 종이가 필요한 거죠. 엄지손가락도, 손톱도 조금 다듬을 때가 있네요. 손톱 안쪽이랑 이런데 계속. 만능이에요, 이거. 그냥 손가락 보이는 거다 이걸로 해결 가능합니다. 엄지손가락 안쪽 부분, 특히 비브라토 할때 많이 망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은 살을 이렇게 갈아줍니다.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보기 흉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자세히 보여드리지 않을. 두둠칫. 대충 이런 식으로 모양이랑 가는 위치만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도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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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로 갈아주시고, 가로로 되지 않는 부분은 세로로도 갈아주시고, 새끼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은 특히 비브라토가 잘안 되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끝부분이 최대한 말랑말랑해야 조금이라도 안 되는 비브라토를 조금이라도 더잘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특히 더 부드럽게 유지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굳은 살을 갈아주시는 거죠. 갈아주시고 나서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손을 씻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털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